자, 이런 그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서 좀더 이러니까 더 저랑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의 그 아픈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웃으면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기법이 중요한데요. 지갑을 여는 확실한 마무리. 그래서 그럼 지갑을 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늘 이제 만들어 소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 공식은 너무 쉬우니까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A분의 B는 C다. 재채기도 있는 얘기인데요. 자, C는 행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B 값이 높아야겠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익입니다. 이익. 그리고 이 이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욕구일 수도 있어요. 욕구. 그죠? 욕구가 높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멋있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익 욕구로는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멋지게 심리학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동기라 그래. 동기. 있어 보이죠? 사실 같은 얘기야 다. 욕구가 동기예요. 하고 싶다. 욕구잖아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게 욕구예요, 사실은. 그게 동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기부여가 이런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움직이잖아요. 예. 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낮아야 돼요. 여기 낮아야 돼요. 이것도 뭘까요? 아시죠?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고. 네, 제 책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욕망? 욕망이 여기잖아요. 욕구는 올려야 되는데 얘는 낮춰주면 움직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예.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시간의 한정을 주시면 유리해요. 이거 매번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촉진제라고 하는데, 모든 행동은 여기에서 오지만, 이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아, 이게 안 하네. 왜? 동기부여를 한정 없이 줄 수는 없어요. 이익을 한정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때. 그럼 훅 가요, 사람들이. 이게 강력합니다. 언제 공부하죠? 예, 네, 시험 기간에 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미리미리 하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놀 때는 놀고. 어차피, 예, 벼락치기를 하게.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벼락치기 스타일. 그리고 영업사원은 월말에 바쁘잖아요. 마감이 임박했을 때. 작가도 마감 임박했을 때 쓰거든요. 저도 방송이 있으면 막 평소에는 막 구상을 해요. 뭐이 상품이다 그럼 그러다가 하루 전에 바짝 공부해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못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강의도 구성하다가 사실 하루 전에 준비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홈쇼핑은 항상 시간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오늘은 뭐 시간은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정해줘라는 거고, 오늘은 이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욕구 동기.